저 티어 리스트 오메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 오메가 갖다 버리고 이것도 갖다 버리고, 이거는 굳이 와처가 딜에 목마르지 않은 것 같아서 필요 없는 것 같고, 말살검은 쓰기 전에 어차피 몹이 죽는데 이걸 왜 써야 되나? 성능은 좋은데 오버킬이다. 축성은 좋은 카드긴 한데 더 좋은 카드가 많다. 요거는 다시 좀 낮추도록 하자. 이거 쓰려면은 일단 강화해줘야 된다는 게 조금 단점이고, 계산하느라 머리가 아프다. 저도 창가는 성능은 좋은데 후반에 가면 힘이 너무 떨어지죠. 일반적인 공격 카드는 현실 창가, 아니 이게 좋은 것 같아. 뭐 급한 카드. 애결은 냉정함보다는 좀 나은 것 같지만, 냉정함이란다. 이거. 고요한. 이거 왜두 개야? 관절 뽀사기랑 예지랑 드로우 둘다 붙어 있는 운명 가력이. 아, A에 가야겠지. 공격 카드 먼저 찍어볼까? 경지 풀수 있고 강화하면 14 데미지 되는 정권 수령이 일단 S 가야 되고, 강화 필수에 이제 와처한테 아주 중요한 진노 주는 카드, 이번 카드 S 줘야 될것 같고, 진노 풀수 있고 1코스트인데 2코를 주는 명상을 얻을 수 있는 무에 당연히 S. 일진광풍 S 주기는 좀 그렇고 SA 정도? 표창, 수리검, 양 이런 거 있을 때는 S 가능. A나 B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오존 공격 흩날리는 소매 B 줄게요. 또 B 공짜 공격 카드. 교훈도 S 줄만한 것 같아. 근데 강화 안 해도 때려잡는 경우가 많아. 예지할 수 있는 건 좋지만 사실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쓸 일이 없지. 요행. 특별한 경우라면 이제 안식 같은 거 쓰는 경우, 소리검인 경우, 행행을 되게 넣은 경우, 뭐요 정도? 라그나로크 안 쓰는 것 같아. 스네코일 때 씁니다. 번지일 때도 라그나로크 쓰는데 이 정도 줄수 있을 것 같네요. 쓰지 마 이거 예능 카드.
가격 예쁘고. 벨트 두루기는 좋긴 한데, 굳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관절 부수고 죽이는 게더 빠른 것 같아. 약화 거는 것보다. 이걸 티어를 하나씩 내려야겠네. 이렇게 하지. 요 사이 단계가 필요한 것 같다. 혼절은 카다나로 심장 방어도를 챙겨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카드. 이난데 인공물 같은 거 때문에 조금 쓰기 까다롭죠. 인기 쓸일 없음. 높은 게 인기 해보실? 드로우 두번 먹는 것 때문에 얘 싫어해. 이렇게 구린 건 아닌지 않을까? 그래도 F보다는 한 단계 높게 주자. 그 다음에 탄트럼 부동의 S랭크 공격 카드 최고 존엄 카드 구딜의 힘 비율 3배 강화면 힘 비율 4배에다가 오벌 카드 더미 들어가서 또쓸수 있는 데다가 진동까지 준다. 미친 카드. 요행은 광풍보다는 요행이란다. 맹행은 광풍보다 낮은 티어 주고 싶네요. 이것도 C줘야 되나? 이런 느낌인가? 맹공도 약간 플랜 B 느낌. 이거 하나 빼야겠다. 헷갈린다. 왜두개 있는 거야, 이거? 돌려차기도 요 라인에 들어가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격 카드는 거의 다 봤나? 이 쓰레기. 이것도 쓰레기긴 한데 F 등급이 더 쓰레기니까 여기 두자. 그러면 이제 공격 카드는 다 봤다. 얘네들은 정말 좋아. 이세 개가 일단 특히 좋아. 요거 세 개만 쓰면 돼. 이거 세 개만 쓰면 되는데. 이게 좀, 이거 세 개가 안 나온다. 그럴 때, 얘네들을 쓰고 얘들이 다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걸 쓰면 된다. 이거 세 개도 안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좀 쓸만하다. 얘도 한 단계 높여야 되나? 충돌 강타. 진짜 궁금한 게 메가크리스는 왜 돌려차기를 내서 선적을 은빛돌고리나 우두머리로 만들었을까요? 사일런트가 쓰면 좋거든요. 어차피 이 코스트 쓰고 나면은 그 턴에 에너지 없어서 뭐 못하는데. 그 다음에 스킬 카드. 얘도 요 라인은 되는 것 같고.
100만은 별로? 아, 아니다. 이 정도는 보내줘야지. 100만 빡치는 점. 비갈긴 뽑았는데 기적 나와서 패 터짐. 전신은 힘은 세지만 잘안 쓰죠. 스네코일 때나 쓰지. 야, 또 뒤. 이 강림들은 싹다 뒤져야 돼. 강림 다 어디 갔냐? 와처 진노만 해도 심장 크랄 밸류가 나오는데 강림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그냥 깡공이고 192들 얘는 꺼져. 얘는 강림도 아니야. 요세 라인 중에는 이게 제일 아니다. 두봉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진노를 불수 있어서 좋은 육체 수양. 육체 수양은 근데 영권 수양이 일단 더 좋은 것 같고. 육체 수양 자리는 좀 애매하다. 진노 풀수 있는 카드는 많은데 굳이 이걸 쓰는 경우가 잘 없어. 정신 수양을 조금 더 쓰는 편이죠. 에이나 비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아. 집에는 게임을 바꿀 수 있을 힘이 있으니까 이 정도 도록 하겠습니다. 사색이랑 연계해서 사색 집에 쓰면은 밸류를 크게 올릴 수 있다. 이것도 두개 있네. 잘안 쓰는 카드 아닌가 이건? 6방어, 10방어를 얻고 통찰을 집어넣는데 결국에 통찰이 드로우가 안 되죠. 통찰이 1드로 먹고 평가가 1드로 먹으면서 2드로 다 빼먹기 때문에 카드를 뽑는 효과는 없다. 방어력을 얻는 효과만 있다. 흘려보내기 라고 모으면 되겠죠. 근데 흘려보내기는 8방어다. 뭔가 잘못됐다. 단식. 단식도 C를 주긴 하겠는데, 단식. 가능성 있는 카드죠. 인민첩을 상당히 많이 주기 때문에. 굳이 쓰진 않는 것 같아. 강화되면 굉장히 좋은 외세. 강화가 안 되면 조금 애매. 외세 이거 쓰다 보면은 탐 손으로 돈도 벌어오고 되게 볼 때가 많아요. 사규광선이나 유성타격 이런 거. 화형. 굳이 쓸 일은 잘 없는 것 같아. 뭐할 얘기가 없다 이거는.
상태 이상 버릴 때 줘. 디펙트 공격 카드 특 디펙트가 안 써야 좀. 맞아. 저지는 높은 티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쓰는 카드니까. 네, 이쯤 얘 옆에 주면 될 것 같은데. 현실 속이 옆에. 진노 중에 최약체.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진노는 달려있으니까 이는 피하게 해줘야겠다. 1코 명상 S. 명상을 풀면 2코를 주나. 근데 1코로 명상할 수 있다고? S. 마사생리도 일로나. 젓지먼트 좋은 카드라고 생각하는데 왓츠라서 잘 안 쓴. 야구공 한방 용의 장치 특 야구공 한방에 못 잡음. 여류 마요 때문에 안 쓴. 근데 카드는 괜찮음. 마스터 리얼리티 강화 필요함. 마요 개 좋음. 너바나 마요 때문에 안 쓴. 너바나랑 마요랑 바꿔야 돼. 얘가 6방어 먹고 얘가 4방어 먹어야지. 이건 사기야. 여러 장 넣으면 좋아지는 전지. 전지 여러 장 모아서 전지 하면 개재미있음. 이 꿀잼 스네코 있을 때 쓰셈. 그래도 시주자. 아 왜 이렇게 뒤에 뭐 안 넣지? 아니 왜 이렇게 좀 후하게 주고 있지? 너 뒤가 너도 뒤가 너도 가 뒤로 가 빨리. 아 뒤에 더 보낼 거 없나? 이 뒤 아 애매하네. 이 산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이로가 뒤에는 비가 직접 가야지. 이 얘는 뒤 마차 카드 안 좋은 카드 별로 없어가지고. 5방어를 얻고 방어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얘도 쓸만하지 않나? 아닌가? 잘 모르겠네. 안 쓴지 오래됐다.
안 쓴지 오래됐으면 안 좋은 카드 아닌가? D. 5호가 조금 더 낫지 않나? 방어 카드가 보존되는 건 훨씬 좋지. 상대가 공격할 때만 활동할 수 있으니까. 2월이랑 마요네즈 냈어 줘야 되지 않을까? 올라가. 워처는 애들 그냥 패서 죽이거나 패는 것 자체로 방어도 쌓는 게 가능해서 깡방어 주는 카드는 다 안 집는 것 같네요. 방어할 시간에 좁히면 이기기 때문이죠. 내가 이겼다. 심장 어접색. 휘갈기 메스 줘야 되나? 줘야겠죠? 울화는 얘보다 나은 정도인 것 같아. 미갈기 메이 주자고요. 강화 필요해서 좀 평가가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S 줘야 될 것 같아. 태양계 모형에서 주얼 5개 나오면 몇 개까지 집을 건가요? 그 전에는 없다 치고. 2개요. 3개부터는 좀 투머치. 학습 S D줄지 F줄지 조금 고민되네요. F주자. 이 코스트인데 너무 느려. 영방이 깡방어 카드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아. 씨. 회전이 영방보다 좀 안 좋은 느낌. 보호랑 좀 비슷한 느낌. 회전은 이제 이런 돌려차기나 맹공 시간에 원래 이런 카드 있을 때 쓸만한데 굳이 변화해서 나오는 거 아니면 안 쓴. 이거는 뭐 S 줘야지. 이갈김이랑 회피도약은 무조건 S. 헌을 하나 더 드립니다. 근데 요런 카드랑 상성은 좀 사세요. 서드 아이 요거 정도 아닐까? 됐으면 육체 수양이랑 좀 비슷한 느낌. 이슬덥스 반스. 디펙트보다 와처가 낮은 등급의 카드가 많은 걸 보면 바로시가 얼마나 딜을 고평가하는지 알 수 있다. 아니 높은 게 있어야 좋은 거지 낮은 게 낮은 게 무슨 상관이야. 아니 S가 많은 게 좋은 거죠. 나머지 카드는 뭐 딱히 평가할 이유도 없다. 나머지는 그냥 그런갑다 하는거지. 뒤에 왜 이렇게 많아? 몇개 F 보낼까? 강등? 양등 찬스.
F에 넣을 만한 건 딱히 없는데. 방금 도내하신 디펙트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기 전에 난동 그만 부리고 돌아가세요. 디펙트 난동꾼. 양이 이것만 쓰면 돼. 와처 할 때 이것만 쓰면 돼. 위에 거 안 나왔을 때 여기까지는 허용. 부복 올릴까 말까. 저지에 올렸으면 부복도 올려야 될 것 같다. 속성? 요런 느낌. 4색 A로 낮출까? 턴 넘어가면 기분 나쁘잖아. 원턴 킬 해야 되는데. 농담. 동튜브에 내일부터 올라갈 겁니다. SA만 집어도 깰 수 있고 좀 후달리면 이 집으면 돼. C는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을 때. E는 D는 모험을 원할 때. F는 집지마. 끝.